대한민국의 인기 가수. 지금 오늘도 저 춘천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그 춘천 닭갈비 공연에 참석하셔가지고 지금 오셨는데 좀 피곤하시겠습니다. 그러시더라도 우리 한국 가요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행복을 피는 마음 함께 하시겠습니다. 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차라리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흐느끼며 울고 있지 않을걸. 이제는 두 번 다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조용히 눈을 감고 행복을 빌자 미련에 가슴 아파도 사나이라면. 예, 지금 여러분은 우리 한국 가요방송의 홍보 가수 박창영 가수님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. 이별이란 슬픈 것 가슴 아픈 세월이 흘러가면 잊을 날이 있다지만 이제는 두 번 다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서러운 내 가슴에 비가 내리 행복을 빌자 사나이라면. 예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하셔주셨고 하셨는데 우리 한국 가요방송은 언제라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방송국입니다. 노래 좋아하신 분들은 아무 때나 오세요. 그리고 유튜브에 사이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한국 가요방송은 유튜브 클릭만 하셔도 이렇게 전국에 있는 가수들이라든가 신인 가수님들 그리고 각종 연예계 각종 각계 정계라든가 또 우리 체육계 또 시인 예 그리고 여러 다각적인 그런 이렇게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 스테이지 올라오셔가지고 토크쇼도 하시고 그렇습니다. 예, 그 대신 또 한국 가요방송을 유튜브를 치고 들어가시면 예, 전체적으로 이 안방에서도 다운받으면 우리 이 유튜브 한국 가요방송을 수시로 볼 수 있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예,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송국입니다. 그리고 노래가 또 쌉니다. 노래 좋아하신 분들은 두 곡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또 가수로 이렇게 등록이 되면 대한민국 정식 공인 국민 가수로 또 활성화할 수가 있는 그런 방송국입니다. 예, 우리 시청자분들 다음에 뵙기로 하고요.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했습니다. 아쉽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.